성일종 의원 왜 이러는 거죠?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 어? 아니 근데 예전에도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어쨌든 아파트 지을 때도 같이 짓고 이러는데 뭐 막 거기 막 철조망도 설치해놓고 막 이랬는데 예. 어찌 보면 이제 성일종 의원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자예요. 엄청 부자죠. 네, 엄청 예. 부자라서 평소에 이 어찌 보면 서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아니 나는 임대 아파트가 뭐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 들어보는데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네.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것 같은 느낌. 본인도 별로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아 네. 보이는데 그거는 제 인상입니다만 저런 말을 막 함부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기존에 그렇게 차별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요즘엔 소셜믹스라 그래서 예.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소셜믹스. 예. 아까 그 말이 아예, 생각 안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예 임대주택으로만 이렇게 모여 사는 그 단지를 짓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어떤 특정 개발 이익을 집으로 받아서 이렇게 민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소유 그 일부 예를 들면 브랜드 아파트 여러 가지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요. 뭐 레미안 네. 힐스테이트 뭐 GS자이 그럼 그 아파트 내에 실제로 임대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 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이런 게 바로 다 저런 차별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아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도록 네. 철조망을 치고. 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니 저 걱정이에요. 김포에 살잖아요, 제가. 예. 거기에 저희 아파트 옆에 예.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예. 너무 잘 지었어요. 요즘 임대 아파트가요? 정말 잘 지어요. 되게 잘 지어요. 롯데캐슬이에요. 예. 기가 막히게 지어놨고 맞아요. 예. 그 1층에 물놀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애들이 오히려 부러워해요, 거기를. 거기 지금 예를 들면 금천구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이른바 그 롯데캐슬인데 네. 거기도 롯데캐슬이고 2016년도인가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네. 가장 비싼 아파트고 가장 이제 나름 금천구에서는 부자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소셜 믹스된 아파트도 있고 네. 또 독산동 쪽에는 아예 롯데캐슬 단지 전체가 임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네. 거기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도 그러잖아요. 뭐 저 이 지역도에 임대 아파트 짓는다 그래가지고 막 현수막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지역에서 막 국회의원들한테 뭐라 그러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한번 뭐 임대 아파트가 좀 시설이 못 되고 아니면 좀 부족하다는데 요즘 임대 아파트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간 아파트보다 더 좋게 짓고 예. 시설도 좋은 경우가 많은데 아, 아직도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이제 좀 자제시키고 이래야 될 분이 저런 걸 오히려 더 부추기는 이런 예. 발언을 한 거에 뭐 사과도 보니까 명백히 뭐 약간 조건부를 달아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약간 말꼬리 흐리면서 사과했던데 제가 보기엔 기본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분들 인식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믹스가 필요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서도 표는 왜 그럼 임대주택 그 사시는 분들한테 달라고 그랬습니까? 대놓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치할 거면서 왜 표는 모든 국민들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름은 국민의힘이야. 건물주의 힘 그래야지. 지금 정당 이름이.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박민식 이번에 네. 보훈처장으로 네. 가신 분 네. 그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옛날에 곽상도 전 네. 의원도 그렇고 다 강남 살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역구는 예를 들면 부산 네. 그다음에 또 대구 그러면서 또 예를 박민식 이번 그 이제 보훈처장으로 최종 이제 됐는데 처음에 아마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그 후보 저기 분당갑 그 공천 경쟁 과정에서 보훈처장이라는 자리를 매개로 예. 그 교통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 그렇게 정리될 때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분당 왜 부산 지역에서 재선까지 한 국회의원이 갑자기 또 분당이냐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나 분당에 오래 살았다. 아, 그럼 지금까지 부산에 안 살고 왜 부산 국회의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남이 저기 뭐 그 다른 지역구로 이렇게 간다 그럴 때는 또 그거 갖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본인 지역구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소만 거기다 두고 네. 생활은
이제 강남에서 하면서 강남 집값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사전투표 강남에서 했다고 이렇게 자랑. 그게 곽상도예요. 곽상도. 네. 대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전투표를 보궐선거 때인데 네. 서울시장 선거 자기 투표했다고 찍은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네. 지역구는 대구인데 대구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그 이게 본질이에요 이분들의. 그냥 이분들은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막 개딸들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은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상 누구를 대변할까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